오늘도 미국 주식 다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자, 오늘 미국 간밤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저희가 오늘 베스트 워스트 종목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죠. 매주 월요일에는 한 주 동안에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체크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체크해보고 있고요. 금요일 이 시간에는 이번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체크해봅니다. 자, 세 종목씩 오늘도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이 올라왔는지 여섯 종목 화면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종목 먼저 베스트 종목의 세 종목은요. CME 그룹이 첫 번째 베스트 종목이고요. 그리고 일렉트로니카츠 그리고 달러 제너럴이 베스트 종목 세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워스트 종목은 메이시스 백화점, 스타벅스, 트위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워스트 종목부터 세 종목 볼 텐데 메이시스 백화점. 사실 이 백화점은 이번 주뿐만 아니라 워스트로 꾸준히 또 이름을 네. 올리는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전향이 늦어지는 바람에 실적이 굉장히 급감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장이 일부 매장이 지금 문을 못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장 앞에 창 한 대도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직원, 백화점 모습이에요? 예, 메이시스 백화점입니다. 창고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매장이 문을 닫고 네. 직원도 출근하지 않고 손님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네. 실적이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당히 굴욕적인 것은 이번에 S&P 500에서 편출되는 그런 굴욕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S&P 600으로 가는데 600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소형 소형주 조그만 기업들이 모여 있는 건데 네. 그쪽으로 편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메이시스 기업 자체로 보면 상당히 좀 굴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CFRA에서 웬만하면 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데 매도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주간 동안에 33%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사실 메이시스는 최근에만 이렇게 하락한 게 아니라 실적에 대한 부진한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오프라인 소비 쪽에 있어서 굉장히 얼어붙은 상황인데 지금 저도 진짜 이건 그냥 메이시스 백화점이 창고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스마일팔디님도 와 창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님이 어려운 시기다 라면서 네, 힘내시라고 맞습니다. 또 이야기를 사실 그래서 해주셨습니다. 이게 그 뉴욕에 있는 그 이제 메이시스 백화점도 빨리 이제 다른 월세 다른 거를 해라 백화점 접고 메이시스가 제가 알기로는 약간 코리아타운 근처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또 그러니까 어디 있죠? 목이 되게 좋거든요. 네. 그 우리 교수님 아실 것 같은데 맨하탄 쪽에 있나? 그 하나 있거든요. 맨하탄에 그 네. 코리아타운 예, 맞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백화점을 접고 다른 거를 거기에다가 만약에 세를 받아도 거기 위치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가깝고 되게 좋은데. 다른 건 뭘 해도 메이시스 백화점보다 돈을 잘 벌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돈만 좀, 많으면 예, 굴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제 그 메이시스 백화점은 실패한 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 온라인으로의 전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실은 온라인으로 전향하지 않으면 이런 기업들도 쓰러진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맞아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보면요. 제가 해외 직구를 굉장히 또 많이 해서 또 아는데 네. 뉴욕의 유명한 백화점, 몰, 뭐 영국의 유명한 백화점 다 온라인으로 구축을 엄청 잘해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메이시스가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아쉬웠는데 최근에 또 이러한 상황에서 또 매도 의견까지 제시가 되고 있다는 상황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스타벅스인데 스타벅스 왜 워스트인 거예요? 일부 매장이 일단 문을 열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문을 열어도 띄엄띄엄 테이블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 100명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면 50명 혹은 30명밖에 출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매장 어디 사진이에요? 중국인가요? 아닙니다. 미국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사실 띠가 이렇게 있어요? 예? 띠가 있어요 저기? 띠입니까? 띠가 아니고 그 보통 뭐죠? 이렇게 뭐죠? 아, 앉지 못하게 하는. 아, 정말요? 예,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X표가 아니고 싱가포르 네. X표를 해놨잖아요. 여기는 띠로 해서 못 앉게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침에도 네.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물어보니까 채팅으로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주가 빠질 때 네. 이런 걸 한번 매수해보는 게 어떻겠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매장을 문을 못 열어서 돈을 못 버는 기업인데 물론 이제 스타벅스가 워낙 만약에 해소가 되면 다시 매출이 올라오겠죠. 그렇지만 네. 지금은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스타벅스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그 지금 아시는 것처럼 커피 하면
국내에는 뭐가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도 뭐 사실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스타벅스가 가장 많이 매장이 있고 국내 쪽 토종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아, 토종 브랜드 네. 어떤 거 백종원 선생님 거 이디야 백다방이요? 백다방이요? 예, 그런 거 뭐 저나 뭐 교수님처럼 커피 맛을 모르는 분들은 뭐 그걸 드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스타벅스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으니까 네, 다시 한번 네. 얘기지만 정상화되면 많이 가겠지만 지금 당장에는요. 지금 당장에는 사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는 스벅을 지금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좀 끝나고 나면은 그 이연됐었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폭발적으로. 때 이제 스타벅스를 막 엄청 많이 샀지 않을까 네, 그런 그렇죠. 또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거는 이제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이왕이면 네. 조금 지켜보다가 실적이 돌아서는 것을 보고 네.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커피 관련해서 간밤에 있었던 루이싱커피 이야기하죠. 충격적인,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루이싱커피의 회계 부정에 관련한 내용이 나와주면서 아, 중국은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기업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굉장히 많았죠. 네. 사실은 그래서 못 믿는다 많이 말씀하시고 피해가 그렇지 않은 기업까지 못 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다 중국 기업에 대해서. 루이싱커피가 한 두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매장에서 일부 매장에 한 50% 혹은 많게는 80%까지 매출을 부풀리고 있다. 아. 커피 한 잔 팔려는데 두 잔, 세 잔 팔린 것처럼 홍보하고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 의심했는데 그 CIO께서 직접 나와서 네. 그런 일이 없다. 우리는 했다가 실제 사실로 판명이 되면서 네. 전날 밤에 주식이 80%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4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계신 분도 어떻게 해요? 예, 스타벅스 대안으로 대항마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네. 루이싱커피를.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또 질문이 오시겠지만 이런 기업이 살아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과거에 1년 반 전에 크라프트 하인즈가 회계에 대한 의혹을 받으면서 SEC에서 조사를 벌였거든요. 아직까지 주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받으면 상당한 신뢰를 잃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죠. 그 주식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네. 많잖아요. 많은데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기업에는 반드시 공매도가 들어오는데 짐 차노스라는 유명한 공매도의 그 대부격이죠. 그분도 이미 공매도를 해갖고 어제 또 이익실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제 엄청 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혹은 뭐 알리바바라든지 훌륭한 기업들이 같이 또 묶여서 평을 받는 것도 잠깐에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중국에 대한 다시 한번 디스카운트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 사실 우리 시장에도 중국 기업 관련해서 그런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다른 중국 관련된 국내 상장된 기업들이 함께 좀 영향을 받는데 미국도 지금 간밤 시장에 그런 영향이 뭐 조금이라도 있었나요? 일부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네. 중국 기업들이 다 주가 하락이 불가피했고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표현이 그죠? 그럴 줄 알았어, 중국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뉘앙스. 그래서 일단은 뭐 정상적인 기업까지 피해가 끼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으니까. 지금 가장 안타까운 건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루이싱 커피를 투자하신 분들이겠죠. 네, 그분들은 어떻게 팔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팔 수도 없고요. 그 두 가지 기업이 있는데요. 스타벅스 대항마로 알고 있는 루이싱 커피가 있고요. 테슬라의 대항마로 니오라는 그룹이 기업도 있는데 니오도 역시 뭐 과거에 뭐 그 고기 잡는 배가 있냐 없냐 했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도대체 이 회사의 공장이 어딨냐. 자동차 만드는 전기차 만드는 회사인데 공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공장에 우리는 세를 내고 있다 같이 쓰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오리무중 되면 주가가 또 급락하는 모습 과거에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우려가 커지겠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기업들이 속을 새기면서 많은 기업, 다른 기업까지 피해를 좀 끼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커피 관련된 기업 스타벅스 얘기하면서 간밤에 또 크게 하락했다 루이싱커피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워스트 종목은 트위터인데 왜 그러죠? 트럼프 대통령 여전히 트위터 열심히 하시던데 요즘 뚝 끊겼습니다. 많이 안 쓰십니다. 많이 안 쓰죠. 쓸 게 별로 없으니까요. 네. 이제 잠이 올라가야지 컴퍼레이션 쓰면서 오늘도 네. 뭐 주가 올라갔다 쓰는데 지금 쓸 일이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트위터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기업에서 광고를 잘 안 냅니다. 지금 내봤자 효과가 없고 네. 지금 혹시 유튜브 많이 보십니까? 저는 봐요. 유튜브 보게 되면 최근에 광고가 많이 올라오는 광고가 있습니다. 어떤 광고죠? 게임 광고가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아, 그래요? 네. 게임 광고가. 사실 게임 외에는 딱히 지금 뭔가 소비를 하기가 좀 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고도 그런 기업만 광고하다 보니까 광고가 상당히 줄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트위터는 광고 수익이 좀 커야 되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페이스북 역시 마찬가지, 구글도 마찬가지, 광고 수익이 주는 거는 마찬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그 네. 미국에는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구글도 그렇고 이러한 온라인 관련된 플랫폼에 있어서의 광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잖아요. 많이 컸습니다. 그럼 이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실적에 대한 약간의 그 감소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꽤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광고 수익이 물론 이제 워낙 이제 뭐 페이스북은 버티겠지만 이렇게 트위터 같은 기업들, 스냅 같은 기업들은 치명적으로 실적이 좀 저하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10% 빠지면서 많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제가 뭐 1등 기업에 이왕이면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2, 3등 기업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워스트 기업 세 종목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교수님과 함께 베스트 세 종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CME 그룹. 네. CME 그룹은 여러분 이제 이름은 잘 모르시지만 네. 못 들어보셨지만 쉽게 얘기해서 시카고 거래소거든요. 선물과 상품 거래소가 회사 이름이 CME예요. 그래서 그 바로 거래소가 거래된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똑같은 관점에서 나스닥도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으면 돈을 버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주식 거래가 많이 되잖아요. 네. 그럼 제일 돈 버는 데가 거래소가 돈을 벌거든요. 한국 거래소가 그럼 상장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역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복잡복잡하고 거래가 많이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직접 돈을 여러분들이 뭐 상품을 거래하거나 채권을 거래하고 예를 들어서 빅스 이런 거 거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되면 나 조금이나 0.001코마라도 돈을 버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거래소가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것 같고 특히 선물이나 상품 거래 이런 것들 뭐 두 배짜리, 세 배짜리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엮여서 나온 상품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돈을 버는 것 같겠고요. 네. 3월 30일 날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시장 수익률로 상해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또 올리는 등 하면서요. 이번 주 아주 강한 흐름을 주간 6% 올려갔기 때문에 이건 아마 이름은 못 들어보셨겠지만 네네. 제가 설명드린 거를 길지 않게 설명드려도 이해가 팍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해서도 이런 모멘텀을 좀 최근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네네.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거래소 그룹 이 기업이 관련해서 수혜를 좀 보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봤고요. 네. 두 번째 기업은 일렉트로닉 아츠입니다. 네. 일렉트로닉 아츠 여러분들 아시는 FIFA 월드컵 네, 축구 그리고 예를 들어 농구 우리나라는 축구 위주로 하시지만 네. 미국에서는 FIFA가 당연히 풋볼도 하고요. 미식 축구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격투기 있죠. 격투기도 하고 온갖 스포츠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접 축구를 못하고 농구도 못하고 못하잖아요. 네. 혹시 뉴스 보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도 그 토트넘 선수들끼리 지금 휘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자기가 그 팀에서 제일 못한다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게임은 잘 못하나 보네요. 제가 수준이 될 레벨 다운이고 거기 동료가 있는데 그게 그 자기가 토트넘에서 제일 잘한다는 얘기를 제가 뉴스를 봤어요. 네. 그저께 봤는데 그게 그래서 지금 여기 일렉트로 아츠 여기 딱 홈페이지에 들어갔으면 첫 번째 나온 말이 이겁니다. 스테이 홈이라는 거죠. 함께 플레이하자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요거를 주로 하는 것이 여러분 유튜브 게이밍 채널 따로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15%가 늘어났고요. 지금 사용량이. 또 아마존에서는 트위치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게임 영상 보는 거. 그게 35% 정도 지금 늘어났고요. 네. 버라이즌에서 조사했는데 모든 인터넷 사용량 있지 않습니까? 75% 늘어났는데 물론 절반은 이제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핑을 봤지만 젊은 친구들한테는 압도적으로 게이밍 수요가 늘어났다 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말이 되는 것들이죠. 다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좋아질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은 저만 하더라도 저희 아들이 지금 와 있는데 여기서 와서 집에 있거든요. 네. 2주 동안 지금 스스로 지금 가만히 방에서 있거든요. 음식도 갖다 주고 네. 뭘 하겠습니까 그 아들이. 게임하죠. 독서를 하거나 음악 감상을 한다거나 그거는 이제 하죠. 유튜브로 가끔 네네. 듣지만 네. 주 시간은 게임을 하는데 아마 제 말씀은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집에 요즘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많은 사람 책을 읽고 공부하라고 그러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그쵸.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 세계 애들이 다 똑같다라고 일단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는 너무 걱정돼요. 이게 사실 어떤 거를 너무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그걸 이제 하지 않았을 때 오는 그런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네. 아, 이걸 좀 잘해야 될 텐데 이제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이때가 대목이다 하면서 네. 열심히 광고도 하고 노출을 너무 많이 시키다 보니까 네. 아, 이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저 근데 뭐 개인적으로 게임을 못해서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화면이 너무 웃기네요. 집에 계세요. 함께 플레이해요. 대놓고 게임을 하라. 뭐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분은 뭐 유명한 럭비 선수인가요? 누구시죠? NFL인 거 보니까. NFL 게임, 그것도 스포츠 게임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달러 제너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한 거 파는 기업이네요. 이름이 네. 써있죠. 달러 정도에서. 물론 1달러짜리 있는 건 아니지만 네. 1달러짜리도 있고 3달러짜리 있지만 쉽게 해서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다이소 같은 그런 분위기. 다이소 같은 회사가 미국에 몇 개 있거든요. 네. 그것도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는데요. 어찌되었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신규 채용은 5만 명이나 했고요. 그러다 보니 시티그룹에서 4월 1일 날 매수 의견을 또 올리면서 주간 무려 11%나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필수적으로 많이들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모든 것들을 클로즈했지만 마트라든가 이런 걸 열어줬잖아요. 은행이나 뭐 병원, 약국 이런 걸 열어놨기 때문에 이게 열리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 우유를 사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기에 들어가. 아마존 이용 안 하고 직접 이렇게 오프라인을 가는 분들도 있네요. 우유를 어떻게 사겠습니까? 우유도 막 다음날 배달되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렇지만 당장 아기가 울어갖고 떨어졌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가서 사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쵸. 그렇게 꼭 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아무리 사회적 격리를 하더라도 네. 그 여는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까 말인 나온 김에 그 루이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니오라는 기업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니오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도 없어요. 본부장에도 안 갖고 저도 니오에 대해서 코멘트할 만은 없는데 루이싱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주식은 여러분들이 쉽게 하시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우리나라 2,000개 있는데 다들 한국말이니까 조금만 더 찾아보면 아실 수 있지만 여기 한국에 계신 분이 해외 주식할 때 보시면 물론 미국 중국에 계신 분은 계시고 루이싱이란 가보신 분은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루이싱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그렇죠. 많거든요. 스타벅스는 있지만 그 뭐냐면 익숙하고 아는 기업도 하셔도 충분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니오란 주식이 많이 얘기합니다. 니오는 어때요? 뉴스도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한국 뉴스는 많이 나옵니다. 은근히요 지금. 네. 유튜브나 있는데 많이들 얘기하는 친구도 있다 없다 엄청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9%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익숙해진 다음에 하시고요. 정석은 뭐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걸 하세요. 스타벅스면 스타벅스 조면 스타벅스를 하시면 되고 테슬라 정말 좋아하면 테슬라 모델3가 모델X를 타고 싶고 사고 싶다. 모델Y를 새로 계약해서 타고 싶다 그러면 테슬라를 사시면 되지. 굳이 제2, 제3? 제2, 제3만 안 알아도 여러분 인생이 편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사람의 심리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메인 주도주는 이미 많이 올랐고 나는 네.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롭게 떠오르는 부상하는 그런 기업도 비슷한 기업을 사고 싶다 이런 네. 생각으로 이제 뭐 스타벅스 대신해서 루이싱 커피를 사신다거나 뭐 테슬라를 대신해서 그런 다른 비슷한 기업에 손을 뻗치는데 이게 또 약간 이런 위험이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지 않고 시장에서 관련된 오픈된 정보가 없는 이상 쉽사리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물어보고 싶어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드디어 유가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러면 좀 약간 긍정적인 겁니까? 아, 분명히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20달러 이하면 너무 싼 거죠. 그래서 뭐 10달러까지도 간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물값보다 싸다 얘기를 많이 하는 데가 있고 왕왕 그런 소리가 있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싼 겁니다. 다만 지금 이게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지금 수요가 워낙 없지 않습니까? 그쵸. 수요 공급만 냉정히 계산하면 10달러라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도 뭐 살 사람이 없다는 거고 지금 워낙 싸다 보니까 더 이상 생산해도 리저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에서 무조건 산다 그랬는데 사면 뭐합니까? 재고 쌓아둘 데가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러시아, 사우디가 더 바쁜 거죠. 뭔가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ETF 3배짜리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상품 3배짜리. 또 지나고 나면 이거 뭐 박살 났네요. 우는 소리 하시거든요. 한 달 동안 그 관련해서 종목이 매수 매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3배짜리가. 전화 본부장님 개범 말씀드리지만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알고 주알 또 마지막으로는 한마디 여러분 이제 정도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 자제할 부분은 꼭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